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부천에 펄벅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펄벅 기념관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관람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라.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라고 해서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이 나면 도둑질을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반사회적인 행동은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고, 좋은 쪽으로 마음이 지정시키는 대로 가라.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인간 탐구라는 걸 하면서, 야, 요번에는 좀 펄벅을 다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부천 그 기념관을 갔는데, 올해가, 2023년도 올해가 이 펄벅이 세상을 떠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올해가 펄벅이 떠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지 전혀 모르고, 야, 이번에는 펄벅을 좀 다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갔었는데, 딱 가보니까 올해가 펄벅이 세상을 떠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겁니다.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면은 틀림이 없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그래서, 거듭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펄벅이 세상을 떠난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는 걸 난 전혀 모르고, 야, 이번에는 인간 탐구를 좀 펄벅을 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마음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천 펄벅 기념관을 갔더니, 올해가 펄벅이 세상을 떠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펄벅에 대해서, 펄벅은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 전번에도 내가 짧게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은 여러분들, 내가 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올라온 그런 얘기들을 리딩을 한다고 해가지고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에이, 그 이승열이 그까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 네이버 백과사전이나 줄줄이 읽어 내려가려면 그건 누군들 못하겠는가?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자료가 있어야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님은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대학 교수는 교과서가 없으면 교과서라든가 자기가 평소에 준비한 강의 노트가 없으면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뭘 가지고 강의를 하겠어요? 그런 겁니다. 자료가 있어야 그 자료의 근거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열이가 했다. 네이버 백과사전이나 들춰보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없인 여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백과사전을 이제 리딩하는 그런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 지식 백과를 검색하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펄벅을 여러 회에 걸쳐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회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첫 회는 부천 기념관을 촬영한 걸 첫 회로 올렸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네이버 지식백과에 올라온 그 펄벅에 관한 자료를 이제 얘기를 하겠고, 세 번째는 예스 24라는 서점이 있습니다. 그 서점에서 구입한 펄벅 평전이란 서적이 있어요. 그걸 참고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 4회에 걸쳐서 이제 펄벅을 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는 그 네이버 백과사전에 있는 그 펄벅을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펄벅 평전이란 그 책에서 책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3, 4회까지 나가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 펄벅에 관해서는 그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펄벅은 1892년 6월 26일에 출생해가지고 1973년 3월 6일에 이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892년이라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그 조선은 조선시대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1884년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8년 후에,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난 8년 후에 그 이 펄벅이 태어났다고 그러죠. 조선의 그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8년이 지난 후에 그때 미국에서 펄벅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19세기 말 중국에서 10여 년간의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하던 미국인 선교사 압솔룸 시던스트라이커는 만삭의 아내 캐리를 데리고 웨스트 버지니아 힐스버리로 돌아왔다. 남북전쟁 당시 남과 북 사이에 끼어 가장 피해를 많이 보았던 지역인 힐스버로는 캐리 친정이 있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힐스버리는 이제 그 펄벅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캐리 시던 스트라이커는 딸을 낳았다. 첫째 아들 에드거 이후 중국에서 낳은 세 아이를 모두 잃고서 미국으로 돌아와 낳은 아이였다. 그러니까 이 펄벅은 네 번째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 셋째 아이는 그 펄벅의 부모님이 낳은 세 번째 아이는 전부 중국에서 이제 어렸을 때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말이죠, 유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 어린 애가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어린애 시절에는 말이죠, 면역력도 약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인체의 모든 시스템이 그 성장하기 전이라서, 어렸을 때니까 성장하기 전이라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그 질병 이런 걸 많이 앓다가 많이 유아기들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 펄벅 가정도 펄벅 위에 세 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세 명 모두 중국에서 사망하고 그 다음에 출산한 것이 이제 펄벅이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명의 자녀는 중국에서 다 질병으로 잃어버리고 펄벅만이 유일하게 이제 생존한 것이죠. 그래서 펄벅은 중국에서는 세 아이들을 모두 다 이제 잃어버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사망해서 출산한 것이 펄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펄벅의 부모들은 그 뭐라던 사람들이었었냐면은 선교사였습니다. 펄벅의 아버지가 그 선교사였어요. 펄벅의 아버지 이름이 그 압솔룸 시던 스트라이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중국에 가서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낳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세 명의 아이들이 전부 중국에서 죽었고, 이 펄벅은 미국에 잠깐 돌아와 있으면서 미국에서 낳은 게 펄벅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펄벅은 미국에서 이제 출산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도로 또 이제 이 부모들이 중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펄벅은 중국에서 성장했고, 중국 그 생활을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캐리 시던 스트라이커는 딸을 낳았다. 첫째 아들 에드거 이후 중국에서 낳은 세 아이를 모두 잃고서 미국으로 돌아와 낳은 아이였다. 부부는 딸아이 이름을 펄이라고 지었다. 이 딸아이는 훗날 소설 대지를 써 미국에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동양과 서양, 여성과 아이, 인종을 아우르는 열정적인 사회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였다. 푸른 눈의 중국인으로 산 반평생, 생후 3개월 만에 아기 펄은 그녀의 부모와 함께 미국을 떠나 중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다시 또 부모들이 중국으로 간 바람에 부모들 따라서 펄도 중국으로 갔다 거죠. 아버지 압솔롬 시던 스트라이커가 다시 중국 선교 활동을 재개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20살이 될 때까지 펄은 중국에서 자랐다. 펄에게 생후 3개월 만에 떠나온 미국은 그저 모국일 뿐 비상적인 이미지인 나라였다. 오히려 그녀에게는 중국이 발 디딜 수 있는 굳센 땅으로 느껴졌고 중국 사람들의 삶이 더욱 친숙하게 여겨졌다. 그러니까 생후 3개월이니까 뭘 알겠습니까? 의식이 형성되기 전이거든요. 여러분들 생후 3개월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합니까?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5살 정도 돼야 자기가 겪은 일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하기 전에 일이 되는 겁니다. 생후 3개월 때는 그 의식구조가 형성이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생후 3개월에 부모를 따라서 이제 중국을 가가지고 20살 때까지 중국에서 성장했으니까 20살이라면 여러분들 그 어른이잖아요. 성인입니다. 이건 생후 3개월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중국에서 자랐으니까 이 펄벅은 혈통이 미국 혈통이다 뿐이지 사실상 미국보다는 중국을 더 상세히 알고 중국의 풍습 뭐 이런 거를 상세히 아는 사람이다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죠 혈통만 미국 혈통이다 그뿐이고 우리 부모들이 이 미국 사람이다. 그리고 내 혈통이 미국이다 그뿐이지 실제 모든 생활이나 모든 것은 중국이 더 정이 들고 가깝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벌복이 많은 그 정체기의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중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인이 되도록 중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국 문화에 익숙하고 중국에 더 정이 들었는데 그러나 중국에서는 또 펄을 머리 저 눈이 눈동자가 파랗고 머리가 금발이다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또 배척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자기 의식 구조는 미국보다는 중국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또 외모가 생김새가 서양 사람이라고 해서 또 배척을 받고 이래서 이제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펄복이. 하여튼 그럽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녀가 중국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중국을 가까이 느낀다고 하여도 중국인들에게 그녀는 벽안의 서양인이었을 뿐이었다. 벽안이라는 것은 이제 푸른 눈을 가진 서양인이었을 뿐이었다고 하죠. 아무리 그녀가 중국에 정이 들었고 중국 풍습에 익숙하다고 한들 중국인들은 그 펄벅을 눈동자가 파랗고 그래서 이제 서양인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의 아버지 압솔롬 시던 스트라이커는 근본주의 기독교를 포기하는 엄격한 선교사로서 중국인들과 자신들의 삶을 확실히 분리하였다. 서양인으로서의 자각도 완전하지 못하고 중국인으로 동화될 수도 없는 사춘기를 보낸 펄은 18세의 어머니 캐리의 강력한 원조로 미국 랜돈프 메이컨 여대에 진학했다. 이때의 4년이 그녀가 1934년 중국을 완전히 떠나기 전 가장 긴 시간 미국에 머문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펄벅이 미국에서 생활한 거는 오로지 겁니다.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미국에 온 거. 그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4년 동안 대학 생활한 거. 그것뿐이죠. 미국에서 생활한 건 그것뿐이 오로지 펄벅에게 그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또 미국 남자와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 가정 생활을 하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 미국 생활도 익숙하게 되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펄은 3년 뒤 미국인 농학자인 로싱복과 결혼하고 복이라는 성호를 얻었다. 이 미국과 서양은 말이죠. 남편의 성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펄복도 남편의 성을 따라가지고 복이라고 한 겁니다. 이름은 펄이고 남편의 성이 복이니까 거기다 남편 성을 붙여가지고 이제 펄복 이렇게 된 겁니다. 펄복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남편 성을 따르질 않잖아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성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나 서양은요, 서양의 대부분 나라들은 이 결혼을 하면 남편 성을 따릅니다. 그걸 볼 때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 유교적인 그 풍습을 겪으면서 남존여비 사상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 서양 쪽이 남존여비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시집을 가면 자기 성까지 남편 성을 자기 성을 없애고 남편 성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철저히 남편의 부속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도 자기가 태어날 때 그 받은 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여자를 위한 게 되겠습니까?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가 여자를 더 위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걸로만 볼 때는 그렇다 그거죠. 그래서 18세 어머니 캐리 강력한 그래서 이제 그 펄복인 남편 로싱복은 여성에게 다감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일에는 열정적이었지만 아내를 이해하고 가정에 충실한 스타일의 남편이 못됐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했던 이 복이라는 남자는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가부장적인 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좀 엄격하고 아주 재미가 없는 무뚝뚝하고 재미가 없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 그 펄복한테 그렇게 뭐 아주 다정다감하게 구는 남편이 아니고 엄격하고 이렇게 그 가부장적인 남편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펄복은 자라날 때 그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많았습니다. 그 펄복의 아버지는 선교 일에만 열중할 뿐이지 그 펄복의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하면은 아버지 같은 사람은 얻지 않겠다. 가정적이고 아내를 위하고 이런 남자를 얻으려고 펄복이 생각했었는데 사실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펄복의 남편이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스타일이었다고 하죠. 선교 일에만 열중하며 가정을 나몰라라 해서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펄복은 남편에게서 아버지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결혼 생활에 절망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에 대한 불만, 남편이 너무나 그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펄복이 심한 결혼 생활에 공허감을 느낍니다. 정신적으로 공허감을 느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펄복이 이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현실이 괴롭고 절망감이 들면은 이 정신적으로 공허해지는 겁니다. 내가 그랬었잖아요. 전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사진 동호회에 쫓아다니고
사진사 협회에 가입까지 했던 그런 전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내가 정신적으로 공허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겁니다. 정신적으로 공허해가지고 그런 데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진사 협회도 탈퇴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벌복도 첫 번째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심한 정신적 공허를 느끼게 된다고 하죠. 더구나 둘 사이에서 태어난 딸 캐롤은 벌복의 절망을 더욱 가중시켰다. 캐롤은 정신 지체하였다. 더욱이 그 첫 번째 결혼했던 남편이 그 가부장적인 남편이라서 그래서 더군다나 이 남편에 대한 정이 없고 정신적 공허감을 느끼는 때에 더욱이 첫 번째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정신 지체하는 그런 불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벌복이 너무나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벌복이 딸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닐 때 남편 로싱벅은 아내와 딸에게 무관심했다. 남편이 무관심과 딸로 인한 죄책감과 고통을 잊기 위해 벌복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가정에 무관심한 그런 가부장적인 남편이고 이렇게 그 장애인 딸이 태어났음에도 남편은 딸과 마누라에 무관심했다고 합니다. 가정을 거의 돌보지 않았다. 그거죠. 그래서 남편이 무관심과 그다음에 그 장애인 딸이 태어난 것을 심하게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정신이 공허해지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스트레스, 정신적 공허함 그걸 잊기 위해서 그때서부터 펄벅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말이죠. 정신지체 외동딸 캐롤과 젊은 날의 펄벅. 그러니까 젊은 날의 그 펄벅이 그러니까 흔히 말로 흔한 말로 얘기하면 그거죠. 첫 번째 딸이 병신이다 그거죠. 병신으로 태어난 그겁니다. 정신 박약아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그 정신 박약아로 태어난 딸과 이제 찍은 그겁니다. 모습입니다. 대지간 준 선물, 새로운 인생, 그리고 노벨문학상. 1927년 국민군이 난징을 공격했을 때 펄벅은 가족이 몰살당할 뻔한 위치를 겪는다. 국민군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장개석 군대잖아요. 장개석 군대가 난징을 공격했을 때 잠깐만요. 장개석 군대가 난징을 공격했을 때 벌복은 가족이 몰살당할 뻔한 위기를 겪는다. 이때 그녀는 중국과 서양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균열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27년에 그 장개석 군대한테 온 가족이 몰살당할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 위기를 겪고 난 후에 벌복이 느꼈던 건 야, 내가 이 중국 땅에서 어렸을 때 자라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란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중국 사람한테 내가 완전한 서양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끼는 내가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심한 심리적 정체성의 갈등을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중국이 더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가깝고 중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지만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나를 중국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아, 그래서 내가 이게 참 미국도 아니요, 중국도 아닌 그런 내가 어정쩡한 상태라는 그런 뼈아픈 자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아무리 중국에 살면서 중국을 사랑한다고 하여도 자신은 어쩔 수 없는 미국인이라는 뼈아픈 자각은 그녀의 작품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었고 이것은 펄벅 문학의 평생 테마가 되었다.
1930년 그녀의 처녀작 동풍서풍은 동서양 문명의 갈등을 다룬 소설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 그 동풍서풍이라는 소설은 그렇게 뭐 그 사람들한테 그 좋은 평을 받는 그런 소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학평론가들한테도 이 동풍서풍이라는 소설은 과히 그렇게 뭐 칭찬을 받는 그런 소설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뭐 유명한 작가라고 한다 하더라도 쓰는 소설마다 다 좋은, 야, 이것이 훌륭한 참 작품이라고 쓰는 소설마다 다 호평을 받기는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 때에 따라서는 뭐 형편없는 소설이라는 그런 비하의 말도 들을 수가 있는 거고, 또 개중에 그러다 쓰다 보면 개중에는 야, 이 소설이야말로 참 훌륭한 소설이라는 그 해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쓰는 글마다 다 전부 보고 훌륭한 글이라는 평가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풍서풍은 그 사람들이나 문학평론가들한테 좋은 평은 못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출간된 이 소설은 1년이 채 안 돼요. 세 번이나 인쇄하는 인기몰이를 하였다. 펄벅 문학 인생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이 동풍서풍은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뭐 과히 그렇게 좋은 평은 못 받았지만 어쨌든 흥행은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책이 그 미국에서 발행이 됐는데, 미국에서 출간이 됐는데 세 판이나 찍어냈다는 겁니다. 책을 첫 번째 찍어내서 서점으로 나갔는데 그 책이 다 팔린 거예요. 그리고 찍어서 내면 팔리고, 찍어서 내면 팔리고, 다 이제 완판이 되는 겁니다. 완판. 전부 다 팔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인기 몰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서부터 펄벅이 이제 그 문학의, 문학가로서의 본격적인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 무뚝뚝한 남편,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 거기다가 또 태어난 병신 딸, 이런 걸로 해서 심한 그 스트레스, 마음의 공허감, 이런 걸 메꾸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인기몰이라고 세 판이나 찍어내는 그런 그 인기를 얻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소설가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펄벅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태까지는 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긴 했지만 평범한 게 이제 남자와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었는데, 이 첫 번째 소설이 이렇게 그 어쨌든 평론가들한테는 좋은 평은 못 받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인기가 상승해서 세 번씩이나 찍어내는 그런 그 좋은 일을 겪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이 펄벅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된 겁니다. 가정주부보다는 문학가로서, 한 남편의 부인보다는 미국의 큰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거죠. 자고 일어나니까 유명인사가 되었더라, 이 말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유명인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펄벅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자 그녀의 남은 반평생을 확정지을 소설을 발표했다. 1931년 출판된 소설 대지는 그녀에게 작가로서의 확고한 위치와 부와 명성을 주었다. 이 대지를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지를, 1931년에 이 대지를 쓰고서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펄벅은 이 글을 써서 일약 세계적인 작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작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펄벅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 겁니다. 확고한 위치와 부와 명성을 주었다 이겁니다. 대지는 빈농으로부터 입신하여 대지주가 되는 주인공 왕릉을 중심으로 왕릉의 안에 오란과 세 명의 아들들의 역사를 그린 장편 소설이다. 대지는 왕릉이 죽은 후, 그러니까 이 대지라는 소설은 중국을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중국의 그 왕릉이라는 그런 빈농 출신의 농부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 대지주가 되는 그런 과정을 소설로 쓴 게 이것이 이제 대지입니다. 이 대지를 보면은 그 아주 거대한 메뚜기들이 메뚜기 떼들이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으면서 날아오르는 그런 그 장면도 묘사한 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걸 보면은 이 대지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중국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메뚜기 떼들이 새카맣게 그 하늘을 뒤덮으면서 날아오르는 그런 걸 그 그런 장면이 그 소설 속에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아마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만 그런 게 있는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도 그런 메뚜기 떼들이 그렇게 새카맣게 하늘을 뒤덮고 습격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 대지는 왕릉이 죽은 후 세 아들이 지주, 상인, 공산주의자로 각각의 삶을 개척하는 모습을 묘사한 아들들이라는 소설을 또 씁니다. 1933년 분열한 집 1933년과 함께 3부작 대지집을 구성한다. 대지는 수많은 독자들의 탐독 속에서 퓰리처 상을 받았고 영화화 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 대지라는 소설은 영화로서도 되었다. 영화로서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 번역 출판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38년 스웨덴의 노벨상 심사위원들은 그의 문학상으로 세계적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작품 대지를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으로 이 대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펄벅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미국의 여성 작가로서는 최초의 인물이었다. 대지는 미국인으로 태어나 중국에서 40여 년을 산 펄벅이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동시에 안긴 선물이었다. 대지의 성공은 펄벅에게 작가로의 성공도 주었지만 그녀의 개인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무심한 결혼 생활에 지쳐있던 펄벅은 작가로 얻은 명성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 그렇게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면서 그러게 가정생활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정신적으로 공허해지고 있을 때 이런 소설을 써서 그녀는 일약 세계적인 그런 유명인사가 되었고 이름으로써 자기 개인생활에 굉장히 그 커다란 변화가 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펄벅은 새로운 인생과 마주하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펄벅은 잠깐만요. 이렇게 그 유명해지니까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고 인생이 이제 180도 인생 역전이 된 거죠. 한마디로 인생 역전이 되니까 첫 번째 결혼했던 그 무뚝뚝한 남편 거기에다가 그 병신 딸 여기에 대한 자꾸 환멸이 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두 번째는 결혼한 남편이 뭐냐면은 이 펄벅이 쓴 소설을 이제 출판해 주던 출판사 사장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글을 출판해 주던 그 출판사 사장과 결혼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결혼하는데 그리고 그녀의 작품을 출판해 주던 출판사 제이데이 사장 알제이 월시에게 사랑을 느끼고 로싱복에게 결별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책을 출판해 주던 그 출판사 사장에게 사정을 느끼고 첫 번째 남편과 이제 이혼을 해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1934년 딸 캐롤과 입양한 딸 제니스를 데리고 미국행 배에 오른 펄벅은 중국에 남은 로싱복과 중국 땅의 영원한 이별을 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결혼한 미국인 남편이 첫 번째 결혼한 미국인 남편도 중국에서 이제 살았었는데 첫 번째 결혼한 그 남편을 중국 땅에다 내버려 두고 이 펄벅은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다고 겁니다. 그 자기 책을 출판해 주던 출판사 사장이 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책을 출판해 주던 출판사 사장과 결혼하기 위해서 펄벅은 그때 미국 땅을 중국 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중국 땅이 영원한 이별을 구하게 된다. 이날 이후 펄벅은 단 한 번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과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 중국을 떠났는데 그 이후에 이 펄벅은 또다시 중국 땅을 밟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열정적으로 사회 인권 운동에 투신하다. 그런데 이 펄벅은 말이죠. 문학가로서만 그 열정을 쏟은 것이 아니고 또 사회 인권 운동에도 열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온 후 펄벅은 본격적인 집필 활동과 더불어 작가로서의 명성을 기반으로 사회 인권 운동에 전념하게 된다. 비록 아버지 압솔롬의 교조적 선교 활동에 염증을 느끼고 남편 로싱버그의 계몽 사상을 비웃었지만 그녀는 40여 년간 선교사의 딸로 계몽 운동의 아내로 산 사람이었다. 사람들에 대한 봉사와 사회 활동은 그녀의 운명이었다. 작가의 조용한 운동 생활은 그녀의 인생에 맞지 않았다. 의욕적인 글쓰기를 하면 할수록 그녀는 사회 활동에 더 많은 정열을 쏟았다. 그러니까 이 작가로서의 명성은 날렸는데 작가로서의 명성을 날리고 보니까 방안에 앉아서 조용히 글만 쓰는 그런 정적인 생활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름을 떨친 그 작가의 명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가라는 명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다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 인권 활동에 이제 정열을 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1930년대 미국 내 인종차별의 반기를 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펼쳤다. 1942년에는 민족 간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동서협회를 설립하고 1949년에는 세계, 특히 아시아 지역의 전쟁과 가난 속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을 미국으로 입양시키는 웰컴 하우스를 창설을 하기도 하였다. 이때의 그 펄벅이 미국에서 생활할 때는 여러분들 그 펄벅이 미국에서 생활할 때 동아시아 지역은 대부분이 다 가난했습니다. 한국을 유시해가지고 그때는 뭐 그 일본도 그렇게 뭐 그 경제적으로 명성을 떨치던 그런 나라도 아니었었고 여러분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미국과 전쟁을 하다가 미국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다가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후에 일본이 뭐 별 볼 있나요? 아주 일본 천지가 다 제마당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일본도 가난했었고 그러니까 뭐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 하여튼 동아시아 나라들이 아시아에 속한 나라들이 이 잘 사는 나라들이 없었어. 이 펄벅이 미국에서 살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하죠. 그럴 때에 아시아 지역의 그 가난 속 전쟁과 가난 속에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 이런 애들을 이제 그 미국으로 입양시키는 웰컴 하우스라는 거를 이제 펄벅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의 그 전쟁과 가난 속에서 고아가 되고 갈 곳 없는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미국으로 입양시키는 그런 사회적인 운동을 이 펄벅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양한 아이들과 그 사진을 찍은 만년의 펄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늙었을 때 펄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미군 병사들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 주둔한 뒤 생긴 미국계 사생아들을 돕기 위해 그러니까 미군 병사들이 그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주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미군이 주둔했고 일본에도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뭐 오키나와에도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래서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이렇게 아시아 여러 나라에 미군이 주둔하고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미군들이 젊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또 얼마나 그 성욕이 왕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욕이 왕성한 한창 그 젊은 나이에 미군들을 이제 주둔하고 주둔시키니까 그 미군들이 나가서 뭐 참 못된 일도 하고 강간도 저지르고 또 이래 가지고는 그 생기는 사생아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 사생아들을 이제 그 혼혈 사생아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 그 혼혈 사생아들을 돕는 그런 그 일에도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천에 어제 내가 갔다 온 그 펄벅 기념관 있잖아요. 그 펄벅 기념관 자리가 뭐 하던 자리였었냐면은 여러분 그 유한양행을 설립한 안디 브라민 있잖아요. 유한양행에서 유한양행이라는 곳이 제약회사거든요. 그 제약회사를 누가 설립했냐면은 유일한이라는 사람이 그 설립했습니다. 그 유일한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일한 박사 부인이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유일한 박사 부인이 뭐냐면은 피는 중국 피를 가진 사람인데 미국의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진 그런 사람과 결혼했거든요. 유일한 박사가. 그래서 이 유일한 박사가 이 펄벅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한 박사가 평소에 펄벅과 굉장히 친했었는데 그 거기 이제 그 부천 그 펄벅 기념관이 있던 자리가 유한양행 공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 유한양행이 이제 거기서 공장을 이전했는지 그러니까 그 터에 그랬을 때 그 터에 터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 이휘호 여사가 그 펄벅재단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펄벅재단으로부터 상을 받으니까 이휘호 여사가 그때서부터 이제 펄벅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을 쏟고 열정을 쏟는 것이죠. 그래서 펄벅이 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그런 훌륭한 그 문학가니까 야 여기다 펄벅 기념관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부천에 유한양행 공장이 있던 그 자리에다가 펄벅 기념관을 세운 겁니다. 이제는 유한양행의 설립자 유일한이 중국계 안에 호미리와 친분이 있던 펄벅이 소설의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버려진 미국계 사생아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만든 것이었다. 펄벅재단은 한국을 시작으로 현재 세계 11개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본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현재는 혼혈 아동뿐만 아니라 고아, 신체장애우 등 사회에서 고통받는 소외아동을 돕고 있다. 그래서 이제 펄벅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뭐 이렇게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 기관이 한국과 더불어서 세계 11개 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11개 나라에 퍼져 있다래요. 근데 그 본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혼혈 아동뿐만이 아니고 고아 그다음에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장애아 이런 애들을 이제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펄벅에 대한 엇갈린 평가. 펄벅의 사회활동이 너무 지나친 것이었을까? 대지 이후 나온 그녀의 소설은 여전히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었지만 평단에서는 반응이 좋지 못했다.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벌벅이 여러 가지 소설을 썼는데 평론가들한테 좋은 평을 받은 건 돼지 그거 하나뿐이었다. 아, 돼지라는 건 뭐 문학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작품이니까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대작이잖아요. 걸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라는 소설은 물론 평론가들한테 좋은 평을 듣는데 그 돼지 외의 작품들은 아무리 인기를 끌었다 하더라도 평론가들한테는 좋은 평을 받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죠. 심지어 미국의 평론가 일부는 돼지가 어쩌다 우연히 노벨상을 타게 된 작품이라고 폄하했다. 또한 그녀의 맹렬한 사회 인권운동은 에드가 후보, FBI 국장 및 많은 반공주의자들의 경계 대상이 되었다. 거기다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 공산주의를 반대한다고 밝힘으로써 중국 및 공산권의 미움도 샀다. 펄벅은 닉슨 대통령 때 미국과 중국권 화해 무드가 조성될 시기 중국 방문을 열렬히 희망했지만 그녀의 반공산주의적 입장 표명에 불만을 가진 중국의 거부로 방문은 끝내 무산되었다. 그러니까 이 펄벅이 오랫동안 중국에서 어렸을 때 중국에서 생활해서 20살 때까지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중국에서 생활했고 그리고 이 펄벅이 쓴 돼지란 소설도 중국을 무대로 쓴 소설이거든. 그러니까 이 FBI라는 그 미국의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이 수사기관이 볼 때 이 펄벅이라는 여자가 어딘가에 공산주의적인 속성이 있지 않겠는가. 은밀히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국민당과 장개석 군대와 모택동 군대가 이제 싸워서 모택동 군대가 승리해가지고 중국이 공산국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펄벅이 어렸을 때 자라날 때는 어렸을 때 펄벅이 중국에서 자랄 때는 장개석 군대와 모택동 군대가 싸울 때입니다. 아니 근데 펄벅이 성장했을 때는 그때는 중국이 이제 펄벅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생활할 때는 그때는 중국이 공산화가 됐을 때죠. 그래가지고 야 저 펄벅이 뭔가 공산주의 속성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FBI가 펄벅을 의심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펄벅은 중국 공산주의를 비난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미국과 중공이 수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닉슨 대통령이 이제 중공행 땅에 가서 수교를 벌일 때, 그때 그 이 펄벅이 공산주의 중공을 가기를 희망했으나 중공의 여러 그 정치인들이 펄벅의 중공 방문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너가 평소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발언을 했지 우리 땅에 우리 중공 땅에는 오지 마라 이렇게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펄벅에 대한 세간의 인상도 말년 행보 탓에 상당히 구겨졌다. 펄벅은 두 번째 남편 RJ 월시를 사별하고 외로움을 겪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RJ 월시라는 사람은 이 펄벅이 쓴 소설을 출판해 주던 출판사 사장이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출판사 사장의 남편이 그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남편도 잃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남편도 잃어버리고 이제 혼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펄벅이 자기 인생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 번째 남편을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또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시집을 간 남편이 누구냐면은 40살 연하. 여러분들 40살 연하라면은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0살이 아니라 여러분들 30살만 돼도요. 30살 차이가 남아도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5살 이상만 돼도 25살만 돼도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려 40살 밑에 아들 뻘 정도 되는 남자와 또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펄벅 인생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이 40살 연하의 아들 뻘 정도 되는 남자가 뭘 했던 남자냐면은 댄스를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사교 댄스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 사교 댄스를 가르치던 댄스 선생이었다고 하죠. 40살 밑에 그 아들과 아들 뻘 되는 댄스 선생과 결혼한 겁니다. 이게 펄벅이 인생에 커다란 오점을 남깁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펄벅에 관해서 내가 상당히 그 좀 좋지 않은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은 초년의 과부는 혼자 살아도 중년의 과부는 혼자 못 산다 이런 그 속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애당초 시집을 안 가고 미혼으로 늙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집을 갔어도에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어도에 일찍 남편을 여인 초년 과부 이런 과부는 한평생 혼자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어렸을 때 결혼을 했지만 일찍 남편을 여인 그 초년 과부 이런 여자들은 한평생 혼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년 과부는 절대 혼자 못 산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냐면은 이 애당초 성생활을 하지 않았던 미혼 여성 성생활은 했지만 거기에 탐닉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초년 과부들은 평생 혼자 수절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남자와 이 성생활을 즐겼던 중년 과부는 절대 혼자 못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게 뭐냐면은 초년 과부는 혼자 살아도 중년 과부는 혼자 못 산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은 이 성생활을 탐닉했던 여자는 말이죠. 혼자 살지를 못한다고 하죠. 그런 그 우리나라 속담이 있거든요. 그런 우리나라 속담을 펄벅 같은 큰 위대한 인물한테 그 빗대서 얘기를 한다는 게 나의 잘못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점 게 있었나 봐요. 그럼 40살 연하의 댄스 선생이라는 건 뭡니까? 그건 남편의 명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이것은 뭐 그런 면 때문에 그 성적인 면 때문에 펄벅이 이끌리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펄벅의 인생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었어요. 그런 그녀의 이름을 파고든 것은 46살 연하의 댄스 선생이었던 테드 해리스였다. 테드 해리스는 70대의 펄벅을 쥐고 흔들며 그녀의 돈을 빼내 사리사욕을 채웠다. 이때의 펄벅의 나이가 70대였죠. 70대의 40여년 연하의 댄스 선생 젊은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댄스 선생은 70대의 펄벅 할머니를 진짜 마누라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기보다는 펄벅의 명성, 그 펄벅의 명성 때문에 얻어진 부 이런 것을 노리고 그녀의 돈을 빼내 사리사욕을 채웠다 이겁니다. 펄벅 재단에 들어간 돈의 일부를 횡령하였으며 유산을 가로챌 궁리를 했다. 아, 펄벅이 이렇게 돈이 많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여성이다 보니까 펄벅이 70대지 너 죽으면 펄벅 재산은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 거죠. 늙은 펄벅은 젊은 애인의 요사스러운 말에 눈이 멀어 그의 부정을 알면서도 그를 옹호하였다. 이것이 펄벅 80평생의 커다란 오점으로 남았다 그겁니다. 이 결혼이 이 세 번째 결혼이 펄벅 인생의 최고 그 오점으로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작한 지 지금 그 50분이 경과했습니다. 거의 이제 10분 전 1시간을 경과했는데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펄벅은 언제나 열정적이었으며 자신의 뜻을 관찰하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앞장섰다. 그녀는 미국의 인권과 여권 운동, 메카시즘, 시기, 마녀 사냥 같은 민감한 주제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기꺼이 논쟁에 참여했으며 신념을 위해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주저함이 없었다. 남성 평론가들은 펄벅의 문학적 성공이 그녀의 주 독자층인 여성 독자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며 펄벅이 과대평가된 작가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작품은 현재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가난과 차별에 고통받던 아동들이 그녀가 만든 펄벅 재단의 도움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펄벅이라는 이 불세출의 작가이자 사회운동 인권운동가로서 삶을 더욱 값지게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여기 보면은 이 펄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자료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펄벅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이 펄벅의 모습을 보면 이게 노년기에 이제 그 늙었을 때 펄벅의 모습인데 머리를 이렇게 상당히 뒤로 넘깁니다. 뭐 이마가 시원스럽게 나오고 이렇게 이 사진을 보면 이 펄벅이 눈이 큽니다. 아, 눈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머리를 시원스럽게 넘기고 이마가 아주 나와 있다. 이 펄벅이 이 생김새도 아주 귀분 스타일로 생겼어요. 인물이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펄벅이 그 아주 젊었을 때 그 첫 번째 남자와 결혼해서 그 미국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촌스럽게 보입니다. 아,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게 겁니다. 여자는 남자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히 여자는 가꾸기에 많이 달린 겁니다. 아주 특별히 아주 진짜 뭐 화상을 입었다든가 이래가지고 얼굴이 망가진 여자가 아니고서는 못생겼다 이런 여자도 꾸며보면 꾸미고 나면 잘생겨 보입니다. 이 펄벅이 그 미국의 첫 번째 미국인 첫 번째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찍은 사진을 보면은 그때 펄벅은 아주 뭐 그 별로 호감이 가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펄벅 사진을 보면 펄벅이 이 머리를 이렇게 내려뜨려가지고 이마가 이렇게 머리가 덮여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늙어서 사회 유명 인사가 되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고 이래서 참 세계적인 유명 작가가 되었을 때 펄벅을 보면은 모습이 다른 사람처럼 바뀌었죠 있었어요. 이렇게 머리를 쫙 뒤로 넘겨가지고 이마가 시원스럽게 내보이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마에 무슨 흉터가 있다든가 이마가 무슨 아주 이마가 이상하게 못생겼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되도록이면 이 헤어스타일을 이 이마를 시원스럽게 내보이는 헤어스타일을 하십시오. 이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남자도 이렇게 머리를 싹 뒤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하이칼라로 머리를 하고 하면은 사람이 돋보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이렇게 늘어뜨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쪼다라 보여. 그렇잖아요. 내 모습 지금 어떻습니까? 예? 예. 속된 말로 쪼다라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저 이승열이 쪼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시원스럽게 이 말을 내보이고 이렇게 넘겨주시죠.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이마의 큰 뭐 흉터라든가 특별히 이마가 못생겼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머리를 싹 넘겨라 이겁니다. 이마를 시원스럽게 내보여라 겁니다. 달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전에 내가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 대통령 되기 전 검사 시절에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가려졌었죠. 이마를 가리고 했었잖아요. 응? 그때는 뭐 지금 대통령 하시는 분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시골 머슴. 응? 그러다가 윤 대통령이 몸이 이렇게 좀 부하잖아요. 몸집이 좋은 시골 머슴처럼 보였다 이거죠.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렇게 머리를 싹 넘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좋아 보이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바로 이 펄복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랬잖아요. 펄복도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머리를 남자나 여자나 아껴도 얘기지만 이마에 흉터가 있다든가 이마가 특별히 못생겼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머리를 이렇게 시원스럽게 넘기십시오. 이마를 시원스럽게 드러내놓으십시오. 사람이 달라져 보입니다. 인물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펄복이 첫 번째 남편과 젊었을 결혼해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펄복이 아주 순박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펄복의 모습을 보면은 머리를 뒤로 넘기고 시원스럽게 이마를 드러낸 펄복을 보면은 눈이 아주 크고 아주 귀부인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인물이 좋다 이거죠.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펄복 첫 번째 시간으로 그 네이버 백과사전을 위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아니죠. 첫 번째 시간은 어제 그 부천에 있는 펄복 기념관을 촬영한 게 첫 번째 시간이고 이게 이제 그 네이버 백과사전으로 진행을 한 게 두 번째 시간이고 세 번째 시간은 뭐냐? 세 번째 시간은 이제 그 서점에 나와 있는 펄복 평전의 서적을 기반으로 세 번째 시간을 하고 네 번째 시간까지 가려는 자들은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녹화가 있으려는지 뭐 녹화를 또 하려는지 그거는 그 오후에 가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내로 또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